사단출판사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정호 대표님부터 실상가를 훌륭하다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로 오늘은 실상가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안내 문자에도 드렸지만은 우리가 늘 실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실상을 도무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려울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은 다들 느끼시겠지만은 생각보다 실상을 보기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오늘은 실상과는 훌륭하다라는 제목으로 실상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상관은 훌륭하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생장의 집에 2대 총재이셨던 다니구치 세이초 선생님이 쓰셨던 책이죠.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아주 편안하게 알기 쉽게 써주셨던 책이 있고 그 책 역시 저희들 월간지 광명에도 연재를 다 마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이 광명 사상에서는 세 가지의 바른 수행이다라고 해서 삼정행이라고 하는 걸 늘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째가 성전 독성. 네. 우리가 이런 세민 실상이라든지 이런 책들 읽는 것. 우선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실상과 현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실상의 세계가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데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실상을 그린다고 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성전 독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실상관. 아무리 지적인 이해만 쌓아나가도 그것이 내적으로 깊이 이렇게 충전돼가지고 믿음으로 화해오지 않고서는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하나의 지식의 나열에 불가해져버리고 말겠죠. 그리고 이제 애행. 그것은 이제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네. 우린 신의 자식이라고 배우고 있고, 또 신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애행에는 이제 뭐, 주위를 기쁘게 하는 생활, 뭐, 가족들 보고 아침에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든지, 제일 구체적인 적극적인 애행으로는 이제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저희들은 애행 그럼 또 이런 광명지라든지 이런 책을 전하는 것이 또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가 되는 믿음을 키우는 실상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볼 건데 여기에 그 8권 관행편입니다. 생명실상 여기에도 보면은 서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한지의 무한 사랑인 인간의 이 실상을 단순히 책으로 통독하고 두뇌로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 진리가 여실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7권 생활편에서 동적인 공부에 대한 이 방법들을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는 게 이제 단지 그런 동적인 공부만으로는 자칫하면은 그런 뜬 세상, 이런 세상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보안 내동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휩쓸려가지고 현상적으로 동요가 돼서 우리들 실상의 내부에 깊이 가라앉을 수 있는 침잠할 수 없는 그런 염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적인 공부에 의해서 마치 잠수부가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귀중한 진주를 채취하여 돌아오듯이 인간의 실상에 깊이 침잠하여 인간의 귀중한 내부에 있는 실상, 즉 원래가 원만 완전하고 무한 지혜, 무한 사랑, 무한 역량을 현실 세계까지 획득해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정적인 공리가 바로 본편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죠. 관행. 본다고 하는 건 이제 볼관자를 쓰는데, 관행이라고 할 때 그 관행, 관은 볼관자를 쓰는데,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본다 그러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이, 우리 실상관을 할 때는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체의 눈을 감고, 그때 이제 마음의 눈을 뜬다는 기분으로 하는 거죠. 뭐 늘 아시지만은, 이제 실상과 현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비유는, 그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거기에 젓가락을 꽂으면은 투명한 유리컵이라고 했을 때 옆에서 보면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젓가락이 꺾인 듯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젓가락을 빼서 보면은 멀쩡하거든. 또 다시 넣어서 보면 꺾여 보이거든. 꺾여 보이는 것은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불완전하게 보인단 말이죠. 실제로 문제의 상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빼서 보면 젓가락은 멀쩡하듯이 그 안에 있는 진짜의 모습은 본래 완전하고 건전하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나온 모습 속에 있는 진짜의 모습을 보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눈에는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 여의자재 생활 365장이라는 책에 25쪽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영적인 실재가 있을 뿐이다. 영에는 물질과 같은 고정된 획벽, 이렇게 가로막는 벽, 이렇게 구획을 긋는 벽, 이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는 단 하나의 영이다. 진실로 얘기하면 우주는, 온 우주는 그냥 영뿐인 거예요. 신뿐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실제라고 해도 좋고. 영은 우주의 보편에서 한정이 없고 경계가 없고 극미의 아주 작은 일점 속에도 존재하고 극대 우주 안에도, 우주라고 하는 건 한눈에 들어오지 않, 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서울조차도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우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극대의 우주 안에도 충만해 있다. 이것을 신 또는 본원신 또는 창조의 신이라고도 부른다. 그 영적인 실제 안에서 신의 마음으로부터 상념이 떠올라오는 것이다. 이 신의 상념을 이념이라고 한다. 신의 상념, 즉 이념이란 신의 생명의 의식적 진동이다. 신이 의식적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을. 그 의식적 진동을 말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왔지만은 또 여기서는 의식적 진동이라고 얘기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똑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게 커서 뭐가 될까 이러면은 나는 어떤 의식적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면은 불안한 의식적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나는 늘 애를 칭찬했어요, 믿어줬어요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다고 하면은 엉뚱한 것들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참 우리한테 소중한 부분이에요. 의식적 진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더 구체화시켜 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표현됐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 진동, 즉 그 말씀에는 의미와 형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시의 신의 그런 의식적 진동 속에 존재하는 형상은 아직 물질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물질을 뺀 형상, 즉 이념이다. 이해가 됐어요? 물질을 뺀 거예요. 이념으로서만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을 뺀 형상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는 세계가 바로 실상세계다. 좀 어렵죠, 그죠? 구체화되진 않은데 영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 육체를 가지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상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진짜의 신의 자식의 마음이
그런 우주의 본질과 하나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할까, 연결이 됐을 때야만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이 관념적으로 아무리 그것을 풀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세계란 말이야. 근데 그 이 물질을 뺀 형상에 의해서 성립되어 있는 세계가 실상세계인데, 그리스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주 기도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또 기도문은 이어지거든요.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것은 이념적 존재인 하늘나라의 완전한 상태가 지상, 즉 물질 형태의 세계에서도 실현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기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상에 파견된 하늘의 사자인 것이다. 대리인인 거예요. 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는 저로서,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신의 어떤 영적인 이 실제의 세계의 본래의 그런 무한한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아직 물질로는 화연하진 않았지만은 신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최상의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는 저로서, 여러분 여러분으로서 각자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기 사명을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념에 의해서 창조된 영적인 세계, 즉 실상세계를 물질을 재료로 하는 현실세계로 가져오기 위해서 보내진 인간에게 베풀어진 매개 또는 도구가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란 걸 통해서 이념의 세계, 완전한 영적인 실제 세계에 완성된 그림을 여기에 이 표현하는 도구로서 쓰기 위해서 마음을 받아온 거예요. 이 마음을 매개로 하고 도구로 해서 천국의 완전한 상태가 지상의 물질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마음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죠? 나는 때때로 마음의 렌즈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의 필름을 스크린에 영사하는 기구에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다. 필름 위의 인화된 광경은 필름 위에 뭔가 영상이 다 찍혀 있겠죠. 그것이 현상과 인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필름 위에 인화된 광경은 시간을 초월한 것으로서 현상 세계의 실상 세계의 이념적 세계와 같다. 이해가 되세요? 필름 위에 인화된 광경, 즉 영적 실제 세계 신이 일으키신 의식적 진도, 그 완전한 그림은 아직은 영사가 되지 전까지는 필름 위에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아직 초월해서 실상세계, 이념적 세계와 같은데, 그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지속을 통해서 스크린이라고 하는 공간면에다가 영사되기 위한 도구가 마음의 렌즈입니다. 그 마음의 렌즈의 작용에 의해서 시간을 통해서 공간에 전개되어 지상세계의 현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그려만 이제 출판이 있어가지고 부산에서는 출판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영사기 여기에 뭐라고 돼 실상세계의 이념의 세계의 완전한 그림이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영사되기 시작하면은 쭉 하고 흘러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뭐, 원리는 전 잘 몰라요, 영사기를. 하지만은 뭔가 빛이 강하게 쏠 거예요. 그죠? 램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필름을 비출 거예요, 그 램프가. 그러면서 그게 렌즈를 통해서 거기에 확대돼가지고 이만한 스크린이라고 하는 면에, 스크린은 뭐예요? 가로, 세로의 획벽이잖아요. 이게 공간이거든요. 거기다가 가로,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가로, 세로는 2차원, 거기에 높이가 세워져서 입체가 되면 3차원,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뭐예요? 4차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3차원, 4차원에 대한 개념은 수학적인 개념하고 또 물리적인 개념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이런 입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세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원래 완성된 필름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영사돼서 실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도구는 렌즈를 통해서 확대되면서 비춰져 나오잖아요. 렌즈에 해당되는 게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이다. 이것을 이쪽은 나타나온 그림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눈을 갖고 육체를 가지고 이쪽만을 보니까 마치 저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쪽이 비춰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해서 현상은 힘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나타나온 것이니까 이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것들이 실현되도록 내가 거기에 어떤 색깔을 더 입혔느냐. 가령 렌즈에 뭔가 누가 영사기를 들고 다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렌즈가 뭔가 금이 갔거나 아니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은 제대로 옮겨지질 않겠죠. 영사가 되질 않겠죠. 비춰지질 않겠죠. 아니면은 몇 날 며칠을 기사가 딱지를 안 하고 렌즈에 요즘같이 이렇게 습기가 많을 때 먼지는 또 뭐 항상 우리는 뭐 사실은 먼지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미진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먼지가 가만히 있어도 들러붙거든요. 습기하고. 그럼 더덕더덕 뭐가 붙어요. 옛날에 왜 영화관 가면은 막 뭐가 이 두둑두둑하고 막 그 비 내리듯이 뭐가 선도 가고 그죠? 뭐가 뚝뚝 점도 나오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뭔가 필름에 먼지가 많이 묻었거나 기즈가 갔거나 상처가. 근데 렌즈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에 비춰주는 렌즈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 당연히 뭔가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마음이 우리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렇게 뭔가 먼지가 나오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이쪽에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이쪽에 필름이 완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추는 렌즈에 내 마음의 렌즈에 뭔가 지금 불순한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신의 자식으로 봐야 되는데 전혀 신의 자식답지가 않거든, 내 생각에는. 근데 내 생각으로 그렇게 봐서 그렇게 점점 비춰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자꾸 이쪽만 우리는 보고 상대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거기가 더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실상을 보기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 만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참 중요한 자료인데, 그 신앙 상담실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 책인데, 그 회원들이 다니우치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책으로 엮어놓은 겁니다. 근데 어떤 한 회원이 다니우치 선생님한테 우리들이 이렇게 미망해.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현상이 있다라고 보고 없는 건데 없는 거를 있다고 보는 게 미망이잖아. 그게 무명이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미망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주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도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앞에 그림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기 읽어드릴게요. 현상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은 아직 그가 그의 실상심 우리들이 안에 있는 진짜의 마음이에요. 신이 주신 마음. 본래 무색투명한 깨끗한 그런 렌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상신, 제1차적인 근본적인 마음을 전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현상계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레이더적인 기능으로서 만들어진 2차적인 마음. 이것은 관로 열고 꿈을 보는 마음이라고도 했고 현상심이라고도 했고 육체의 마음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그러면 하나라고만 생각하는데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실상심이 있고 현상심이 있어요.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이 있고 육체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마음은 더 얘기를 하면은 두뇌지에 이쪽으로 보고 이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가 하면은, 우리는 공간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세계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공이라고 하거든요. 왜 없는가 하면은, 물리학적으로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 분자라든지 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전부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그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가 되는 구성 최소 단위가 되는 분자의 직경, 각자의 직경의 수만 배의 거리를 두고 분자와 분자는 전부 떨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게 영적인 실제라고 하거든요. 한때는 책에서는 생명시상 1권에서는 그걸 에테르라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에테르는 뭐 현대 물리학에서는 부정됐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그거는 현대 과학이 아직은 거기에 이름을 짓기에는 과학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게 이름, 그런 것들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부정이 됐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보이는 진짜를 구성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실제거든요. 그건 물은, 그 에테르는 물은 물의 성격을 떼어서 부드럽게 분자와 분자를 연결해서 그한 성격을 유지하고, 고체는 고체 같은 성격을 떼어서 딱딱한 성격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영적인 실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항상 눈으로 실제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인도의 성자들도 물 위를 걷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 실질을 아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물에 빠진다는 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물질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그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그 얘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하여튼 그 이런 육체의 마음, 2차적인 마음이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과거에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들. 뭐 가령 물에 한번 어릴 때 심하게 빠졌던 사람, 죽을 뻔했던 사람, 물 근처만 가면 막 몸이 경직이 돼요. 그죠? 뭐 큰 사고를 당했던, 뭐 차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한번 겪었던 사람들은 막 그 유사한 상황이 오면은 몸이 경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 다 잊었다고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는 별의별 게 다 기억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질서하게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서 환상을 그려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직 불완전한, 현상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은 아직 그가 1차적인 근본의 마음, 우리들 실상심을 그대로 전개하지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마치 현상계를 인식하고 측정하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서 주어진 2차적인 마음, 육체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스스로 운동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인상들을 갖다가 막 나열해서 환상을 스스로 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악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감례법에도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에이, 이게 지금 내가 그렇게 보는 거라고 다들 그러시죠? 당신이 저 사람 안 겪어봐서 그래요. 와서 한번 겪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직 몰라서 그러세요.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는 저는 이 환상에 대한 거는 정말 그 실감나게 체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예전에는 대학생 때 그 교련 과목 중에 하나가 전방 실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실제로 전방 군부대에 그 현역들하고 투입이 돼가지고 경계 근무를 서야 돼요. 하룻밤. 근데 더 놀랬는 거는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북쪽에서 그 스피커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대남방송을 하는데, 무슨 대학교 무슨 과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이 나와요. 이제 막 도착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더 무섭지 않아요? 그 내 이름까지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는데 실탄이에요. 진짜 총이고 M16에다가 실탄 다 지급받고 수류탄 하고, 그래서 현역하고 대학생 한 명하고 2명 1계조로 초수에 전부 투입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경계 근무를 씁니다. 뭐 2시간 쓰고 좀 나와서 한 30분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대학생이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막 보고 있는데, 현역은 투입된 지 불과 한 5분, 이거 뭐 이게 이런 얘기 나가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땐 그랬어요. 투입된 지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막 코를 고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 난 더 불안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아, 전방, 그 철조망에서 말이에요. 무장공비 3명이 나타나서. 실제로. 2명이 열심히 이 철책을 잘라요. 절단기로. 그래가 디귿자로 잘라가지고 2명에서 이렇게 들어주더라고. 그 뒤에 있던 세 번째 무장공비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막 그때는 이제 투입될 때 배운 게 누르고 던지고 사격하라. 누른다는 건 크레모아. 크레모아라는 게 이런 딱 요만해요. 요만한 그 안에 이런 쇠구슬이 수천 발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폭약이 장전돼 있어서 그걸 전기 기폭제로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초소하고 누르면 걔가 뻥 터져. 그런 그 폭약에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었던 구슬이 막 이 45도 각도로 날아가는데, 그 전방에 이제는 그 유효 사거리도 다 까먹었네. 한 기억에도 대략 한 50m 안에 있는 생명체는 다 죽어요. 싹 다. 그러니까 걔가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일대가. 그래서 먼저 크레모아를 누르고, 격발 장치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초소만 누르고, 그다음 수류탄을 던지고, 그다음 실탄 사격을 하게끔 교육을 받고 들어간다. 이걸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눌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들어오기는 하지, 옆에서 코는 볼지. 그러니까 막 깨우려고 이제 이렇게 막 보다가 또 불안하잖아요. 뭐 깨워야 되나 뭐 눌러야 되나 이러다가 막 불안한 마음에 다시 보잖아요. 없어졌어요. 아유, 큰일 났다. 들어왔구나, 얘들이. 그래. 그냥 뭐 뚫어지게 다시 본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가지고. 근데 또 보니까 또 있어요. 근데 동작이 아까하고 똑같아. 또 두 놈이 이렇게 철책을 자르고 하나가 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옆에 깨올라다가 보고 또 보면은 또 없어지고. 또 어디 갔나 찾아보면 또 나타나고. 그 몇 번을 반복하는 중에 스스로 터득을 했어요. 아, 내가 환상을 봤구나. 근데 전방 투입될 때 항상 교육하는 게 있어요. 주변실을 활용하라. 한 곳을 계속 보지 마라. 이게 경계 근무의 철칙이에요. 그 전방에는 다 환하게 다 라이트를 못 비치니까 사이사이 간격이 있는 데는 어두운 데가 많아요. 근데 어두운 데를 계속 보잖아요. 환실을 봐요. 내가 없는 걸 그려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변실을 활용하라는 얘기가 나. 이쪽을 보려고 그러면 약간 옆을 보는 거예요. 옆을 봤다 이쪽 옆을 보면 이쪽이 선명하게 잘 보여요. 주변실을 활용하는 게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남성분들은 아시지만 야간 사격 때 반드시 필요한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타켓을 계속 보면 안 보여요. 타켓이 없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근데 자꾸 옆을 봐요. 타켓이 여기에 있으면은 이쪽 아래 위를 자꾸 주변을 보잖아요. 그럼 타켓이 또렷하게 들어와요. 그때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을 보지 마라, 주변실을 활용하라, 이런 교육을 다 받고도 너무 긴장을 하니까 다 까먹은 거예요. 들어간 순간에 한 곳만 계속 보니까 내가 환실을 본 거죠. 도깨비를 내가 만든 거예요. 그게 과연 그때만의 그냥 저만의 체험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도깨비들을 내가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다라는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이 모여요. 세상을 항상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맨날 싸울 일만 생겨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월간지 광명을 보시고 오신 법 쪽에 근무하신 법무사인가 뭐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분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주차를 할 때도 이 세 번 정도는 내려서 그 선 안에 정확하게 넣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쪽 여유 공간 다 맞게. 얼마나 그 철저하면 몇 번을 내려서 보겠어요. 그거는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엉망으로 되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뭐, 무슨 놈 해가지고 그냥 아주 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주변에 자꾸 일이 뭐가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이런 과약한 사람들이 있다. 저렇게 나쁘다. 세상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러잖아요. 자꾸 그런 일이 와요. 근데 우리처럼 자꾸 감사합니다.
모든 신의 자식입니다. 당신도 신의 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러잖아요. 감사할 일들이 자꾸야.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환상 얘기가 나와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상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은 아직은 실상심이 완전히 거기에 밝게 전개되어 나오지 않는 이 렌즈가 아까 말씀드린 이 렌즈가 투명하게 그래서 이쪽만을 보면서 이 완성된 본래의 최고의 최상의 그림이 그대로 전개되어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뭘 스스로 거기다가 오물을 묻히거나 해서 그 반영으로 거기에 불완전한 모습이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을 보는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들은 다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주체가 다른 꿈을 보는 마음의 주체는 육체 깨어있는 마음의 주체는 영 우리들이 말하는 신의 자식 그래서 하지만은 이 실상심이 우리 본래의 마음이 점점 드러나와서 이 2차적인 마음 육체의 마음 습관적인 마음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완전히 통제하고 조종하게 됐을 때 그 2차적인 마음의 불완전한 자동운전은 사라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상심이 그 장치인 2차적인 마음을 완전하게 조종하고 지배해서 그곳의 실상 그대로의 마음의 그림자를 그대로 전개하게 되므로 2차적 마음이 본 현상계가 실상심이 보는 실상세계 그대로로 완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명이 없었으면 이것만 읽어드리면 좀 어려우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미망에 자꾸 빠지는가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들 육체가 보는 마음에 우리가 현혹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이 에테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자기 물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분자는 그 분자의 직경에 수만 배의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게 영적인 실제 에테르라고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자끼리만 그 여유 공간 역시 분자끼리만 모은다고 하면은 이 세계 우주의 용적은 부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8조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없다는 얘기.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8조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과정에서 그렇게 그냥 상정해서 얘기할 뿐이지 지금의 과학의 어떤 근거에서 실질적으로 얘기했다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영적인 실질, 영적인 실제, 영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완전하게 신의 나라에서 완성된 그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완성되어 있는 그게 이게 시간을 통해서 공간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그 우리들 마음의 렌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각자 나타내고 있는 게 불완전하니까 다 불완전하게 나타나. 내 가정이 불완전하다 하면 내 마음의 책임인가 그 가정 구성원의 책임입니다. 사회가 불완전하다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책임입니다. 안 됐지만은 굉장히 핍박받는 그런 사회에 태어나는 분도 있어요. 뭐, 계속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또 뭐, 난민으로서 어디 나라를 떠돌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에 태어난다든지. 안 됐지만은 그런 지난날에 마음의 숙제들이 있어서 그런 영혼들끼리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다부터 밝아져요. 밝아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밝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향하는 거예요. 진짜의 마음으로 그냥 뭘 인위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실상을 관한다고 하는 건 뭔가 실상을 자기가 만든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게 아니라 본래 있는 진짜의 나의 세계로 마음을 깊이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깊이 침잠에서 가라앉아서 그냥 그쪽으로 마음을 향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
좋게 표현하면은 지금 여기에 엄청난 신의 장엄한 천국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상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걸작의 걸작에 듣는 것만으로도 온 영혼이 정화가 되고 환희심이 넘치는 그런 교향곡으로 넘치고 있는 이 세계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주파수를 안 맞추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파수를 맞추는 거를 그대로의 마음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그 세계를 그려내려고 길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 그게 이제 잘못된 실상을 관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을 써서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수영 얘기도 드렸던 거고 힘을 빼면은 뜨면 되는 거고 뜨면은 얼마든지 영법은 효과적으로 그 이 결과물을 만들어주거든. 땡기면 땡기는 만큼 앞으로 쭉쭉 나가게 되거든. 몸이 가라앉았는데 뭐 한번 해봐야 뭐하냐고. 몸에 힘이 들어가야 돼.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진 채로는 아무것도 될 게 없더란 말이죠. 완전히 죽어야 돼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거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육체의 나를 내려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영적인 진짜의 자아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거듭나지 않고선 하는 나라에 못 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제로가 돼가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들고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네 생각 다 비워버리고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자체가 제로니까 본래 없는 거니까 없는 것을 없는 것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물질 없는 거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병 없는 거니까 병 없애려고 생각하지 조차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건강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크로스라는 게 십자가가 부정을 이야기하니까 육체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의 자기를 다 부정하고 온전히 영적인 진짜의 자기로 거듭나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거를 말로만 이해를 하니까 지금도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 매년 오르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막 얘기가 좀 번졌습니다만은 그 물질 없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죠? 죽으라면 아무것도 없더란 말이에요. 있는 거는 실상뿐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우리들 인간의 실상은 뭐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것들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이제 허무게 신심한 읽었습니다만은 감례법부에 이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인간장에 가다 보면은 뭐 육체가 아니요 내수세포가 아니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36쪽에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인간은 영이다, 그죠? 생명이다, 불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신은 인간의 빛의 근원이며 그 빛의 근원이라는 게 아까 이 영사기에 완성된 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완성돼 있는 아직은 시간적인 전개를 통해서 전개돼 나오지 않는 완성된 인형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을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각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신은 인간의 빛의 근원이며 인간은 성신으로부터 비춰나온 빛이다. 이런 부분도 이제 잘 해석을 하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신이 살고 계시는 거고 나의 삶은 신의 생명이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은 신의 권능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신가에. 내가 온전히 죽어야 된, 온전히 죽는다는 건 육체의 나가 없어지고 진짜의 나로 거듭나는 걸 말하는데 거기 렌즈가 아주 깨끗하게 온전하게 통과되도록 신을 맞이하는 나는 나라는 렌즈가 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렌즈가 되는 거. 그래서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세계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비춰나온 그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장엄한 일이 되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빛 없는 광원은 없고 광원 없는 빛은 없다다. 빛과 광원이 하나인 것과 같이 인간과 성신은 한 몸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진정한 인간은 영인고로 살아인고로 지혜인고로 생명인고 이것은 신이 이와 같으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사멸할 수도 없고 죄도 병도 죽음도 필경도 애들이 악몽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악몽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죄를 범할 수도 없고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사멸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진리가 아니면 이렇게 적으실 수도 없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진짜 영이고 사랑이고 지혜 그 자체이니까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죄인이 넘쳐나고 그럼 교도소는 왜 있냐 그럼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육체의 그가 진짜의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일으킨 가짜의 모습이지 그가 언제까지나 악인의 모습으로 계속 지속하느냐 하면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겠지만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도 이런 신의 자식으로 거듭날 날이 반드시 오거든. 그걸 자각하는 순간에 엄청난 후회가 밀려오고 그리고 진심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하라고 해도 못하게 돼. 이게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얘기가 저는 이런 말씀 아니겠나 생각이 돼. 이런 자각이 깊어지면 병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또 가면은 죄와 병과 죽음은 필경 없는 것을 꿈속에 그려낸 망상에 불과하죠. 이런 얘기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저는 이 앞에 지금 이 여의자제 생활을 통해서 아까 이제 영사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들 마음의 렌즈 우리 각자가 마음이라는 도구로 신의 세계를 영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 마음에 왜곡이 있거나 오염이 있는 근데 그 오염은 현상을 있다라고 보는 이 구조 속에서 워낙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모습의 세계로 우리는 표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구조가 시공간과 이렇게 이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니까 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의 세계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진짜 환희심이 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그게 그냥 직감적으로 하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아까 여기 오다 보니까 그 산비둘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못 날아요. 사람이 오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또 그냥 겨우겨우 기어가다 또 뭘 주워 먹다 이러더라고요. 여기 골목에서. 카페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화장실 이제 키를 얻어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거기 비둘기가 그러고 있어요. 산비둘기예요. 보니까 일반 비둘기가 아니고. 근데 어떤 아가씨가 걔를 계속 바라보면서 어딜 전화를 해요. 근데 애가 뭐 날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는 어디고 뭐 이런 데 보니까 구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참 대한민국은 좋아요. 그 전화 받고 오셨더라고. 막 카페에서 대사하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케이지에다가 그 물리면 안 되니까 또 애들은 야생생활 하니까 쪼이면은 또 뭔가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해가지고 들고 가시더라고. 그 얼마나 그 아가씨도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죠? 그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신의 영역이고. 걔도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지상에 왔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유대감, 동질감을 뭔가 생명으로서 같이 느끼니까 그 구조 요청을 하셨겠다 싶은데 그걸 보니까 참 흐뭇하더라. 내일도 아닌데. 아직 계속 못 나는 것 같아서 그 카페에서는 왜 커피 시키면은 요만한 과자를 하나 줘요. 그걸 안 먹고 이제 나오다가 뭐 맨 땅에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꾸 쫓고 있길래 아 저거 주면 좋겠다 하고 나 이제 열심히 들고 나왔더니 이미 구조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져왔는데 하여튼 흐뭇하더라고 바라보는데 근데 고마운 일에도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의식이 맑고 투명해지면은 그 세계에 깊이 침잠하면은 얼마든지 하나의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깊어져 올게 틀림없고
그럴 때 굳이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안 해도 그냥 이쪽에 마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내가 너를 얼마나 믿는지 아느냐라고 붙들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바라만 봐도 거기에 뭔가 실망을 시켜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저는 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세계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가 하면은 여의자재 생활 365장 219쪽에서 220쪽에 보면은 극락은 관함은 관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어. 천국은 관한다고 하는 것은 그쪽을 향한다는 걸 말해. 아까 이 완성된 필름이 있었다 그러잖아. 이것이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올 수 있도록 그쪽을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얼마나 훌륭하고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깊이 새긴다고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읽어보죠. 219쪽부터 220쪽. 다 아까 드린 말씀인데, 신의 나라를 신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비유한다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신의 나라를 방송하고 있는 전파는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도 그 전파는 우리들의 몸속에도 있을 것이다. 즉 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는 아직 신의 나라에 없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무한히 먼 곳에 그 신의 나라는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멀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전개의 안에 있는 거리에서 먼 것이 아니고 사이클의 상위 또는 차원의 상위, 그러니까 차원의 그 다름, 그죠? 틀림, 틀림이 아니라 다름, 차원의 상위에서 오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신의 나라의 전파는 있으면서 그것은 무한히 먼 곳에 있어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극락은 10만 옥토의 저쪽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극락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에 대해서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은 멀리에 있지 않다라고 세조는 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지만 관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할 수 있다. 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의 파장을 맞추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극락은 무한히 멀리 있는 것이다. 앞만 있으면 뭐하냐고. 나타나질 않는. 이쪽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망상만 점점 나타나.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관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보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네.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실상관은 훌륭하다 해서 세조 선생이 아주 재밌게 쓰셨는데 보세요. 신의 세계, 진짜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무한 차원의 세계를 재는 데 어울리는 무한의 척도를 가지고 와서 재지 않으면은 그 종합적인 아름다움, 훌륭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쪽에 오간에 우리들의 이 시공간을 보고 그것을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감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실상 세계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 육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로 세로 두께에다가 시간이라는 네 가지 척도로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무한한 차원의 완전한 세계를 투영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 세계에 불완전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신이 창조한 그대로의 완전한 신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완전한 신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그것을 보기 어려우니까 육체의 눈을 초월한 마음 이 오간의 세계에서 얻었던 인식 작용을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결국은 실상을 보는 것 자체도
오염된 렌즈를 가지고 이쪽 세계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지만은 다행히 다니엘 마사로 선생님이 실상관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정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래도 가장 정제된 말씀이라고 믿고 거기에 가능하면 아까 의식적 진동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말씀의 느낌을 내가 깊이 음미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상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조금 느낌이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